무어마도다 무어마도다 무어마도다. 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하느라 너무 힘드시죠? 저도 오늘 집순이 컨셉으로 화보를 찍어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의 홈케어템과 꿀팁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태연템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저는 스킨은 생략하는 편이라서 에센스 먼저 바르고 크림 바르고 선크림 발라요. 자외선 때문에 신경 써서 바르는 편이라서 제가 모델로 광고하고 있는 에어핏, 어퓨의 에어핏 선크림을 자주 바릅니다. 우선 앰플을 먼저 발라주고 에센스나 묽은 제형의 로션을 먼저 발라서 촉촉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 크림을 발라야 좀 흡수가 좋다고 들었어요. 마지막에 재생에 좋은 마데카 소사이드 크림을 발라주면 좀 뭔가 잘 때도 아, 재생이 되고 있구나. 총 세 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리무버로 전체적으로 닦아내고, 건조한 편이라서 클렌징 오일 쓰고 있고, 마지막으로 좀 산뜻하게 클렌징 폼 메이크업을 말끔하게 지워내고 있습니다. 무대 화장 많이 하다 보니까 늘 소녀시대 활동할 때부터 계속 쭉 습관처럼 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꾸물꾸물 뭔가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얼굴에 팩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잘 못한다고는 하는데, 고무팩 있죠. 고무팩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시트팩을 하기도 하고, 크림팩 이런 것도 하고, 촬영 전날에는 특별한 케어를 했습니다. 재생력이 좋은 크림을 바르고 고무팩을 얹어줘요. 그러면은 공기를 차단을 시키면서 피부에 완전 흡수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뭔가 매끈매끈해지고 수분 가득 차있는 피부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하면 입술이 가장 많이 번지게 되고 신경이 좀 쓰일 텐데,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바르는 편인 것 같아요. 한번 바르고 티슈로 한번 꾹 눌러서 닦아낸 다음에 한번 더 덧발라요. 그렇게 하면은 제 기준에선 잘 안 번졌던 것 같아요. 저는 KF94 코리안 필터 94 살짝 각이 잡히면서 공간이 생기잖아요. 덜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보호도 된다고 하니까. 네. 평소에도 향기 나는 제품들 굉장히 좋아해요. 손 세정제 같은 거 자주 사용하고 미니 사이즈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차 안에도 넣어놓고 다니고 되게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기분 전환 이렇게 확 변할 수 있는 거는 립 제품인 것 같아요. 되게 웃길 수도 있는데 집에서도 레드립 바르고 있는 여자예요. 그냥 네, 기분 전환으로 거울 보면서 한 번씩 레드립도 발라보고, 평소에 안 쓸 것 같은 검은색 립스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사고 싶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한 번씩 거울 보면서 발라보기도 하고 기분 전환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컬러요? 플럼 계열 되게 좋아해요. 쿨톤 컬러라고 해야 되나? 보랏빛 또는 뭐 푸시아빛 이런 컬러 좋아합니다. 당연히 어퓨 제품이지요. 너무너무 좋죠. 데뷔 초 때는 너무 소심했던 것 같아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 자신도 없었고, 지금은 즐기는 편이고요. 다양한 걸 많이 해봐서 그런지 과감해진 것 같아요. 점수를 매긴다면 이거 메이크업 선생님 보이실 텐데 되게 창피하지만 90점? 눈치 봐. 요즘 들어 더욱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옥뷰티입니다. 제 담당 메이크업 선생님이신데 이해도 빠르고요. 꿀팁을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이렇게나 알려주신다고 싶을 정도로 저도 살짝 출연한 적이 있어서 가끔씩 돌려봅니다. 장성규님 워크맨 막 들이대서 너무 좋아요. 어디 한번 들이댈까요? 이너뷰티로 저는 비타민C, 비타민은 항상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집에 자주 있다 보니까 비타민D가 이 햇빛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인데 부족할까봐 비타민D도 챙겨 먹고 있습니다. 짜잔! 파우치입니다. 보시다시피 제로고요. 저의 반려견을 모델로 만든 파우치예요. 저의 콘서트 보러 오시는 분들은 이걸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 제 초상이 있는 상품보다 먼저 품절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웃긴 세상이에요. 우선 가장 위에 있는 것부터 빗입니다. 항상 머리를 빗는 습관이 있어서 집게 핀 머리끈. 머리끈은 항상 두 개, 세 개씩 들고 다녀도 잃어버리잖아. 또 갖고 다녀야지. 손세정제. 향기가 진짜 좋아요.
바다 냄새가 바다 냄새. 마스카라. 제일 자연스러운 마스카라예요, 이게. 영양제. 피로 회복제랑 비오틴 챙겨 먹고 있어요. 에너지 캔디입니다, 이거는. 네, 제가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포도당 캔디에 당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당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유산균.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제일 기본으로 쓰는 섀도우인데요. 스킨톤보다 살짝 어두운 베이스 섀도우인데 눈두덩이에도 쓰고 블러셔로도 써요. 진저로 저격.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컬러예요. 립이 없으면 안 되죠. 주시팡 틴트 중에서 최근 가장 좋아하는 본체만 체리. 리퀴드 아이라이너예요. 그냥 눈꼬리만 이렇게 탁 그리고 나가면 사람 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녀. 죄송해요. 너무 크게 웃었죠. 아, 이거 비녀는 호신용으로. 농담이고요. 머리를 이렇게 대충 막 틀어 올려 묶는 거 좋아해서 최근에 갖고 다니게 된 비녀. 귀여운 비녀 이렇게 치니까 고양이 모양 비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끝! 끝났습니다. 텅 비었어요. 채연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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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잠시 언급드렸던 태연템 제가 여러분에게 쏩니다. 제가 매일 밤 쓰는 아이템이죠? 재생에 좋은 아이템. 과연 어떤 아이템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퍼스트를 구독하시고요. 댓글로 정답을 달아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데일리 홈케어와 꿀팁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버스트룩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좋댓구알 해주시고요. 다음 편에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암기력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못 외울 것 같은데. 저거 줄여서 뭐 있는데? 조대꾸알. 이게 좀 어감이 좀 그렇지만 유튜버들은 다들 조대꾸알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자처해서.